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가 낳은 4세대 프로타기죠. 누구라고요? 네, 양지연님 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촌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로 올 때마다 여러분들께서 아이고 우리 떨림이 왔죠? 하면서 너무너무 예뻐해 주셔가지고 올 때마다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너무 좋아서 한라산 백록당 같이 이렇게 너무 경치도 아름답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니까 저까지 너무너무 신이 납니다. 두 번째 곡 이어서 바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이렇게 오셔서 응원하고 플래카드 들고 그러는. 그러게요. 아침에 숙소에서 이제 내다봤을 때는 네. 해바라기만 보였었는데 이렇게 해바라기 말고 더 예쁜 꽃들이 모였네요. 와. 네. 아니 별로니까요. 네. 아니 진짜 전국에서 우리 양진 팬분들이 막 오셔서 네. 좋은 자리 앉으시려고 일찌감치 오셨더라고요. 아, 네. 저희 팬분들께서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해서 이렇게 먼 길까지 저 또 응원해 주신다고 와주시고 또 우리 도민분들 사랑이 없었으면 제가 또 이 자리에 있었겠어요? 네. 그렇죠. 네. 너무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양진 씨가 네. 고향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래만 해도 고향을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양진 씨를 찾아오고 고향 제주를 찾아주시고 정말 그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박수 한번 주셔야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정말 희망과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저희는 또 저희 JYBS 파워FM을 통해서 라디오에서 소개를 봤었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즘에 TV 보니까 종횡무진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MC님께서 저희에게 마요 크림, 제주 마요 크림을 선물로 주셨었는데, 오. 그 크림 바르고 피부가 많이 좋아졌어요. 진짜요? 네. 간질간질하게.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네. 잘 지내고 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께서 응원도 많이 보내주시고 사랑도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전국 행사에도 불러다니고 또 방송에서도 만나뵐 수 있게 되어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열심히 제주의 딸 지은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은 씨는 영천동 처음이죠? 아니에요. 저는 영천동에 저희 친구가 시집을 서귀포로 제일 친한 친구가 서귀포로 시집을 왔는데 제주 씨에 살다가 이제 서귀포로 시집을 와서 그 친구 따라서 드라이브를 많이 다녀가지고 영천동도 지나다니고 서귀포를 되게 자주 놀러 왔었어요. 난 제주에서 제일 높은 마을이 영천동이라고 처음 알았는데 와보니까 진짜 코앞에 정상이 있고 백록담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창문 열고 경치를 한참 구경했습니다. 와, 안 그래도 이렇게 영천동을 자주 오시고 그래서 이 백록댐에 전기를 받으셔가지고 양지은 씨가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의상도 해바라기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 너무 아름답네요. 자, 정말 우리 양지은 씨를 보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에게 요즘에 또 많이 힘드신 분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따뜻한 또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노래, 제 신곡 가사 중에 찬겨울이 지나고 반드시 좋은 날 올 거야 이런 가사가 있는데 저도 항상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오듯이 여러분들 힘든 시기 있어도 다시 또 좋은 날 찾아올 거라고 믿고 지은이도 항상 응원 받은 만큼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활동하면서 제주도 후배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게 양지은 씨가 아주 그냥 뭐라 그러죠? 대박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든든해요. 우리 혜은이 누나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야, 우리 제주도에도 노래 잘하는 후배들 많이 나오는구나.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마 또 제주의 이런 기운으로 제2의 제3의 또 멋진 분들이 계속 나타나서 제주를 더 알리는 분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함께 활동들 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따뜻한 메시지까지 영지은 씨 전해주셨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또 신나는 무대 더 남아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2023 영천도 해바라기 축제 꽃서트. 저희는 여기서 먼저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사실 사흘 동안 열리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천도 해바라기 축제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10월 31일까지 또 이 장소가 무료로 개방이 된다고 하니까 오늘 오지 못하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은 또 많이 오셔서 함께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잊지 못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작을 함께 했다는 그런 게 굉장히 행복하고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해바라기 속에서 여러분들도 행복과 또 기쁨 그리고 뭐라 그러죠? 만족감을 느끼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